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교체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시대 교체를 내세우며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내년 대선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2010년, 2014년 제 도지사 제1공약이 김종필 총재의 비핵화 자제의 역사를 극복해서 영남, 호남, 충청도의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도지사 만들어주십시오. 이게 제1공약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충청 대망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중부권 대망론이라거나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통합과 미래를 향한 지도자를 너무 지역에 가둬놓는 어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법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지사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에 비해 확장성에서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도자는 선거 공학에 따른 유불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고 문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선에 임한다면 최선을 다해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오랫동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함께 한 집안에서 지내왔던 분이 선배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법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한 지도자들이 공적 삶에 있어서는 자기 소신과 포부를 갖고 또 국민들께 말씀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당원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민주주의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숙명 아니겠습니까? 안 지사는 사드 배치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천만이라고 하는 정치 공간에다가 이 주제를 들여밀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 안보와 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병우 수석물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고집을 일방적으로 가신다는 걱정을 지금 모든 국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마음을 따뜻하게 열고 대화를 해달라 말씀을 드렸었고 대북 정책 기조에서 교류와 억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안 지사는 대북 평화 노선을 펼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이라고 비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평화 노선을 폈던 김대중 노무현을 종북 좌파이라고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주장을 좀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익과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열심히 고민한 결과였다고 우리는 존중해줘야 합니다. 20세기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한 안희정 지사가 대선 레이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